사이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 헥헥거리는 거 들리시죠? 아우, 덥고 힘들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빨갱이. 아, 이름을 찾아야겠죠? 얘만 알겠어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살아보니 슈퍼클론. 예쁘죠? 얘는 맥라이징 같기도 해요. 얘는. 근데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꿀입니다. 아이를 화엽을 좀 정리하고요. 뿌리를 좀 잘라줘야겠죠. 저도 이제 그 화분을 딱 맞게 심어주는 걸 좋아했는데, 아니, 어느 순간 이렇게 화분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얘도 화분을 갖고 왔는데, 그게 집사 마음이 아닐까요? 얘들이 좀 얼굴 좀 커졌으면 하는. 제가, 저도요, 얼굴 큰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쁘지요. 하나는 했고요. 얘가 맥라이징 같긴 해요. 맥라이징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봄부터 이렇게 흙갈이 해주면서 이름표를 다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얘도 뿌리를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뿌리를 뽑으면서 흙을 털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쪽에 있는 애들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저 햇볕 쪽으로, 저 갓 쪽으로 있는 애들이 조금 깍지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 화분 속이 건조하고 그러면 더 생기긴 하잖아요. 더우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올여름에 그냥 뜨거울 때 얼음물, 조각 얼음을 하나씩 얹어줄까 했는데 또 부작용이 날 것 같아요. 또 데워지지 않을까 해서 좀 물 주는 것도 좀 자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왼쪽에 있는 애들이 그 완전 햇볕이거든요. 그 만져보면 진짜 뜨끈뜨끈해요. 저쪽에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깍지가 생기죠. 여름에 이제 한 달 정도 단수를 해주고 했으니까 네, 생깁니다. 얘는 깍지가 조금 있어요. 얘도 씻어가지고 와야겠습니다. 지금이 보면 한여름에는 단수도 하고 온도가 35도, 36도 난방커튼까지 해도 그 온도거든요. 근데 화분 속은 10도 이상이 높아요. 수도 하고 뭐 장마철에는 고온 다습,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하우스 문이 다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어쨌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분 속 온도는 엄청 뭐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럼 아 뜨거 할 정도로 뜨거워요. 아니, 어제 뽑다 보니까 얘도 하나가 깍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씻어서 말렸습니다. 이 깍지 있는 애는요, 이렇게 씻을 때 물로, 칫솔로 그냥 씻는 것보다 퐁퐁을 묻혀서 씻어주면요, 이 다 없어져요. 이거는 이제 칫솔질 하면서 이렇게 생긴 상처입니다. 이렇게 앞에 거는, 이거는 하엽져서 나가니까 괜찮고, 하다 보면 이렇게 뿌리가, 그냥 저는 그냥 칫솔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뿌리들이, 잔뿌리들이 다 그냥 나갑니다. 그냥 이대로 말리는 거예요. 얘는 이제 바짝 말렸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얘들도 이제 씻어서 말렸어요. 예. 얘들은 뿌리 보면 알 수 있어요. 멀쩡하죠? 네. 이렇게 뚝 잡아 뜯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는 이제 얘는 이제 살아보니 슈퍼클론이고 하나는 맥라이징 같다고 했거든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심어 놓고 조금 더 크면 이제 다육이들이요, 이렇게 클수록 더 이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더 키워봐야겠나봐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걸로.
아니면 또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화분을, 같은 화분을 준비를 했어요. 모퉁이에서 만들었던 이 화분. 원형 화분에 이제 이것도 크긴 커요. 이 화분도 얘들한테는 큰데 요즘 제가 또 화분을 크게 쓰다 보니까 가지고 나왔고요. 같은 이제 파랑색이라서 구분없이 그냥 심어줄 거예요. 배수 좀 깔고요. 예쁘죠? 파랑색이, 이렇게 파랑색이 어떤 다육이든 다 어울리더라고요. 심어보니까 다 어울려서 그냥 고민 없이 이제 이 화분을 들고 나왔어요. 같은 파랑색으로 심어주려고. 이렇게. 얘는 이제 깍지가 있었던 애고요. 깍지가 있어도 이렇게 이뻐요. 애들이. 근데 좀 심하면 이제 목대까지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깍지가 심하면 이제 목대까지 이제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 모르고 있다가 이제 말라 죽는 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알고 네, 처치를 해줘서 심어주면 얘가 사는 거고. 오늘은요 이렇게 좀 흙에다 좀 물을 뿌렸어요. 너무 먼지가 심해가지고 요즘 계속 이제 그냥 심어졌잖아요. 그냥 물 준다고. 네. 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냥 오늘은 뿌려졌고요. 뭐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3개 세트로. 이제 얘는 이제 물을 안 줘야겠죠. 이제 뿌리가 있으면 물을 실컷 줘요. 저 같은 경우 물을 실컷 주는데 뿌리가 없으면 이제 좀 적어도 일주일, 그래서 열흘 정도는 기다렸다가 그냥 찬물 조금 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뿌리가 없는 아이들은 뿌리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랑색이 잘 어울려요. 특히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애들은 더 잘 어울려요. 살구빛으로 물드는 노랭이들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심어주면 예쁘죠. 색깔 예쁘죠. 얘가 좀 뿌리가 목대가 있어서 짠. 벌써 예뻐요. 이게 잡고 있어도 예뻐요. 괜찮죠? 화분이 약간 큰 감은 있는데 가을에 잘 자라줄 거니까 가을, 겨울, 봄까지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또 물도 열심히 주고 하다 보면 잘 크니까 이제 조금 화분이 커도 나쁘진 않아요. 그 멀로초라는 이제 다른 화분에 심어주려고요. 안 되겠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멀로초라는 이제 다른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예, 그 야생화 화분만 만들다가 이제 다육이 화분을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다육이 화분을 만들면서 사장님도 이제 이렇게 다육이 화분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셨죠. 지금은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야생화 화분, 다육이 화분은 좀 아기자기하고 이쁘잖아요. 그런 화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예쁜 화분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해서 아, 살아보니 슈퍼쿨러. 네. 아, 예뻐요. 그래서 이 크기에 이 빨강이들이 좀 있거든요. 네, 요 아이들을 또 예쁜 화분 찾아서 이렇게 심어놔야겠어요. 화분에 들어가면 확실히 미모가 살아요. 철분에 있는 것보다 너무 예쁘죠. 흙을 좀 다져줘야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야 뿌리가 고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흙을 많이 이렇게 다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도 듬뿍 주고. 네, 그러면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들어갈 구멍을 안 남기는 거죠, 공기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뿌리가 고사가 되니까 꼭꼭 눌러주세요. 흙을. 흙이 많이 들어와야 좋아요. 그래서 아, 뿌리 없는 애가 얘였죠.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흙을, 마사를 넣어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뿌리 없는 애가 어떤 거였지? 뿌리 없는 애는 물을 안 줘야 되는데, 어떤 거였지? 네, 당황했어요. 얘였어요, 얘. 처음에 심어준 애가, 뿌리가 없는 애. 와, 진짜 멋있고 이쁘죠? 너무 잘 어울리죠? 파랑새. 이, 제가 원하는 화분이 이런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하고, 달덩이 화분. 달덩이 화분도 참 좋아하거든요. 초보님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심기도 좋고, 물마름도 좋고. 이렇게 윗면이 이렇게 화분이 넓어야, 이렇게 좁은 화분보다는 넓은 화분이 물마름도 좋잖아요. 요 아이들, 얘만 빼고, 예, 물주러 가시겠습니다요. 꼭 쌍둥이처럼 예쁘잖아요. 그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았습니다. 아이고, 아유, 이뻐라. 너무 이쁘잖아요. 어떻게 깍지 있던 애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뻐요. 이렇게. 요 아이들은 물을 주고요. 조금 멀리 가 있거라. 이렇게. 요 두 아이만 물 주겠습니다. 화분 씻겨주는 것도 중요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아우, 이쁘다. 정말 이쁘지 않아요? 정말. 너무 이뻐요. 에휴, 이리 오거라. 이렇게 해서. 화분이라도 세수하고. 아, 예뻐요. 정말 예뻐요. 이렇게 파랑색이 너무 잘 어울리고, 네, 또 약간 큰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만큼 또 화분 크기에 맞춠서 또 자라줄 거예요. 아, 예쁘다. 네, 이렇게 아침에 와서 분갈이 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상쾌해요. 오늘 하루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항상 기분 좋게 이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